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경찰청장 무죄 선고를 두고 연일 사법부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내 대선 불복 한풀이로 국회를 마구 뒤졌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마저 무죄가 되면은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무죄 프로젝트 뒤에 권력의 손이 있다고 음모론까지 만들어 사법부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략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슈퍼갑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은 야당 독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명천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법부 무력이가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주의 위기를, 당권 분립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멋대로 민주당의 생태에 새 정치를 주장하는 신당까지 합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 정치가 고작 당권 분립 부정이라니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신당은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몫 보겠다는 집단 감각에서 빨리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사늘하고 무서운 눈으로 야당의 반지성, 반민주주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가면은 세계 민주헌정에서 유례가 없는 특판을 해야 할 그런 의없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랍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을 주도한 야당 4인방의 검찰 소환 구름은 또 한 번 법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원의 특권적 행태에 정말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도 엄연한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을 멋대로 감금하고 시종일관 죄인 취급을 해놓고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리려는 검찰 조사에 절차 불응하는 것은 자기들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특권적 의식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인식입니다. 입만 열면 국민, 형평, 형평, 정의를 외치는 집단적 집단의 극단적 자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만 되면 특권 내려놓기를 민주당이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범죄 혐의자가 소환조차 불응하는 이것이야말로 의원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죄를 지었다는 혐의가 받고 있는데도 검찰에 불러도 가지 않는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과연 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래놓고서도 입만 열면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장하는 야당은 정말 뒤따르고 속다른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당장 4인방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강원도 동해안 경북 지역 폭설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큰 걱정입니다. 민관군이 제설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계속되는 폭설에 제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은 고립되고 교통통제와 교통사고, 낙설사고, 시설물 붕괴 등 지역 주민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일 것입니다. 정부는 폭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눈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정책위에서도 정부와 접촉해서 은폐 보상과 원활한 예술 작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니까 필요하다면 당의 전 조직이 은폐 복구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특검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거치지 않고 이를 빌미로 하여 국회의 보이콧 운운하고 해서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법안의 처리든 사법부의 판결이든 민주당의 뜻대로만 되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민생을 내팽개치는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행동은 정반대인 내 뜻대로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민생 현안들이 나쁜 구태 정치의 인질이 되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도 각성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강원도, 경북, 동해안 지역의 기록적 폭설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번 동해안의 폭설이 습기를 많이 먹으면 습설이어서 비닐하우스나 집 건물의 지붕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눈폭탄 영동 산간에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되어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제설 대응 체대를 신속히 가동하여 국도나 오르막 지역 등 도로의 제설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하고 특히 차량 고립 지역, 산간 마을 고립 예상 지역에 대한 제설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되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들을 일제 점검하여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취약시설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적설지역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응급복구 및 적극적인 피해보상 방안들을 신속히 만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 정책위도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당과 정부와 사이에 신속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의 손톱밑 가시뽑기 특위 선관위의 2014년 제1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선관위의 금년 활동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다음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손가시 법안을 비롯한 각종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당 정책위는 앞으로도 서민들이 어려움을 피부로 직접 느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 플랜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핵심인 구체적 정치 계획안은 제외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실체가 없는 신기루 같은 새정치란 말만 하면서 사고를 울고 먹던 안 의원 측이 구체적인 정치 계획안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반복의 정치, 안개 정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안 의원은 기존 정치권의 안사 이익이나 누리려는 틈새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새 정치 구체적인 실체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특검 주장으로 2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아닌 특검국회가 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임시국회 보이콧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대선 개입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판을 키워보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외칠수록 민생을 말하는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대선 불복으로 민생을 내팽겼던 전철을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설 민심을 받들고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겠다고 약속한 것도 무색해질 판입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선 이슈에 매몰돼 민생과 국민 신뢰를 저버릴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 특검 관철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연석회의도 개최했다고 합니다. 특검을 수단으로 야권 연대의 불을 지펴겠다는 수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안철수 의원 측은 불참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안 의원 측의 손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어찌되었든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사법부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을 만나 복당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 민주당 경선 당시 부정선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최근 안철수 신당 영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신당의 등장으로 호남 지역 지지도가 흔들리자 당 대표가 탈당자 영입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안 신당의 사람 빼가기도 정도는 아니지만 민주당도 급하긴 엄청 급했던 모양입니다. 민주당과 안 신당이 호남 민심 쟁탈전을 벌이고 있지만 호남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자를 믿고 파이 뺏어먹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기득권에만 안주하려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호남 발전에 득이 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오늘 신당 정책기조 비전 등을 담은 새 정치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추후 언제입니까?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 없는 말잔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정치, 정의로운 정치 등 미사 여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 아니겠습니까? 실현 가능한 실천 계획이 담긴다면 여야를 떠나 수용하고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의원 측의 새 정치 플랜 발표가 공허한 말속임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어제 광주시에서 박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양상하는 정치 미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국민 분열 책동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종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이 오늘 정치 개혁 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를 내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창당 발기인 대회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새로운 당이 무슨 내용의 새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긴 하는 건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게 뭔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오리무중입니다. 신당을 만드는 것은 숨바꼭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새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도 않고 대신 뜬구름 잡는 대강의 방향만 얘기하고 숨어버린다면 그것은 당을 만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안개 정치는 새로운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정치도 새로운 정치가 아닙니다.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기왕에 뜻을 펼쳤으니 진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설 작업에 의한 본예산이 8억 원, 예비비가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모두 소진해왔고 앞으로 30억 원 정도의 제설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까지 눈이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현재로서 도시기능이 마비가 되었고 또 시민들의 그런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 경험에 하면은 눈이 한 2, 30cm 정도 내리면은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눈을 치우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만은 1m가 넘는 눈이 내렸을 경우에는 기계로 차량으로 제설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 도시 기능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루빨리 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안전행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셔서 도시 기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제설을 위한 특별 교부세 지원을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당 지도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주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과연 삼권 분립 국가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권 분립도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 일방 독재에 의한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지금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직성이 풀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민주당이 헌법정신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대표 연설을 할 때 부동산 관련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5%로 제한하자,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하자.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이런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폐해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계약기간이 확보되고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면은 임대인이 가격을 급속하게 올리게 되고 현재 임차인들과 계약을 끊게 되어서 오히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또한 법을 피한 이면 계약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을 여러 차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약 한 50만 호를 건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므로 계획 물량의 사업 승인을 앞당기는 등 최대한 조기 공급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저희 그 철도 소위가 이제 5차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철도 소위원회에서 이제 자문협의체 구성을 여야 공수로 8명이 이제 추천되어서 어떤 미션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 중이고 민간 자본 원천적 배제는 FTA에 위배된다는 사항은 양자간 그러니까 양 국가 간의 협상이므로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주권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고 거기에 야당도 수긍을 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민간 자본의 원천적 배제는 FTA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도 산업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이제 혹시나 부작용 이런 우려점과 또 과거의 경영진의 방만 경영 사례 또 노조의 과다한 임단협으로 인한 경영 피해 사례를 수합해서 저희가 그 제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특히 그 저희 국토부 산하를 보면은 공공기관 부채가 약 214조 원, 전체 국가 공공기관 부채 493조 원의 약 43%를 국토부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의 원인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안을 낼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한 사업 추진, 그리고 경영진의 방만 경영, 그리고 아주 악성적인 노사 이면 합의를 주도한 과거나 현재의 경영진과 노조에 대해서는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또 배임죄로 고발을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